안녕하세요, 마리입니다. 이현입니다. 예, 날씨가 장마철이라 딱 찍어낸 거 했습니다. 참치 김치찌개. 자, 그리고 예, 부추전 부쳤습니다. 비 오는 날엔 딱입니다. 자, 그럼 아주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. 먹자. 아니 제가요 먹어야 돼. 뭐든지 제가요 이거 국물을 잘 안 좋아하는데 김치찌개 당면전 엄청 좋아합니다. 면순이가 안 먹을 리가 없잖아요. 조준, 너도 좋아 당면? 너도 좋아해? 당면부터 먹어야지. 국물이 있다 보니까. 아, 맞아. 근데 또 우리 이현이는 국물파라. 많이 줘, 조금요? 나 당면 많이. 오, 웬일이야? 많이 먹고 그랬다? 오. 오, 자태. 별로 안 넣는데? 응? 이따 그럼 라면 넣어서 다시? 그래. 최대한 많이. 양이 생각보다. 어. 적네. 아니, 왜냐면, 니가. 바뀌었나봐. 면을 좀 안 좋아하길래 나는 국물 팔아. 응? 이제는? 예, 영등은 됐어요. 영등은 됐어? 자, 그럼 자 국물을 떠주더라. 알겠습니다. 맛있겠죠? 아, 냄새가 아주 좋습니다. 지금 딱 뭐지? 신김치들 많아서. 국물 풀 때마다 나 몸을 움직이고 있어서. 왜? 자, 그럼 먹자! 먹어보자. 저는 국물보단 역시. 역시. 밥이 바뀌었는데? 응? 밥이 바뀌었어. 응. 많이 드셔야죠. 그러네. 쑥 봤는데 어째 밥의 양이. 네, 아들이 더 많이 먹어야죠. 진짜 맛있다. 맛있다. 당면 대박이다. 아주 맛있어. 코로나 밀키트를 아주 신나게 해먹고 있습니다. 이거 뭐 마실까? 비정 괜찮죠? 장마 때문에 밑에 조금 많이 피해시라고 그래서 조금 부럽네요. 저희가 지금 장마철에 딱 맞는 음식 하면서 전 진짜 냄새 좋다. 저 별로 밀가루 많이 안 쓰는 편이라 네 다이어트식입니다. 맞아요, 그럴까. 어때? 맛있는데? 달걀 마늘 쪽 넣어 먹어. 예, 저는 항상 제가 해놓고. 뭐 오믈렛 같아. 계란, 계란 엄청. 네, 맞아요. 저는 그래서 밀가루 별로 안 쓰고요. 이렇게 계란으로 다 덮어가지고 해버리거든요. 맛있단 말이죠. 이제 본격 퍼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이거 은근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데 너도 다행이다. 당면 좋아해서. 저는 당면도 호불호가 좀 갈리나? 글쎄요. 그러니까 저는 사실 김치찌개 먹으면 당면만 찾아 먹는 스타일이라. 아니 이렇게만 해갖고 드시는 분들도 많다고 그랬어. 김치랑 당면이랑 뭐. 맞아, 참치도 여기 좀 넣고. 맞아. 이렇게만 하면 뭐 훌륭하지 뭐. 반찬 이 정도면 훌륭하지 않나요? 뭐 다른 반찬 별 필요도 없고. 그리고 당면 오래 있으면 뿌니까 얼른 꺼내버려야지. 그리고 한국 뭐 딴 거 없거든. 오히려 한국 국만 있어도 그냥 한 공기는 먹잖아. 그건 그래.
아, 이현이가 진짜 식습관이 너무 좋아서 마음이 힘드니까 정말 우리 아들 누가 이렇게 잘 가르쳐놨지? 모르겠네요. 네, 사춘기에 접어든 티네이저의 반항을 보고 계십니다. 엄마 혼자 뿌듯해. 빨간색인 거야? 응? 아, 홍고추인데 괜찮아. 그럼 안 매워. 좀 파란색을 피해. 응? 파란색이 목병이야. 큼직큼직하게 썰어서 보일 거야. 부추만 있는 줄 알았네. 맛이 안 나. 조금 부재를 넣어야 돼서 저는 그냥 간단하게요. 진짜 새우살이랑 네, 홍고추, 그다음에 청양고추. 그리고 김치찌개는 또 우리 아들 키 크라고 버섯을 넣었죠. 팍팍 끓였어. 맛만 안 나면 되지 뭐. 아니야, 근데 이거 알면 다들 놀랬을걸? 뭘? 그 라면에서 나는 그 수프 냄새 있잖아. 약간 중독성 있는 거. 그거 버섯 냄새야. 버섯으로 똑같은 냄새 낼 수 있어. 신기하지? 그래도 버섯은 안 먹을래. 왜 버섯을 미워하나? 버섯은 아 진짜 뭐 호불호 갈리는 것도 몇 번 먹다 보면 먹는데 버섯은 이제 몇 번을 먹었는데 아직도 이제 익숙하지가 않아. 왜? 익숙하지 않은 게 아니라 익숙하기 싫은 거 아니오? 뭐 그것도 조금 있고. 그러니까 빨리 커. 빨리 크면 안 준다고. 성인 되면 이제 햇볕 쬐가지고 만들면 되죠, 몸에서. 맞다. 성인 되면 된다 했지. 반찬이 맛있으니까 밥이 안 들어가고. 하나 더 할 걸 그랬나? 그러니까. 어, 새우 살. 뭔가 고기를 넣어줘야 돼. 밥을 좀 말아서. 김치찌개 맛있지 않냐 진짜? 아 진짜 비결이요. 하나 진짜 뭐 너무 간단해요. 일단은 며칠 끓이면 됩니다. 저는 숙성시키는 분들도 있는데 아 진짜 맛있다. 밥 넣어 먹어봐봐. 밥? 역시 밥과 김치찌개 진리다. 어때? 진짜 괜찮지? 말할 것도 없어. 진짜 맛있어요. 장마철에는 음식 좀 조심하셔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좀 끓인 음식, 이렇게 뭐 볶는 음식 요거 위주로 좀 올려드리려고요. 지금 잘못 먹으면 큰일 나. 이런 때 막 초밥 같은 날것 어, 나 이것도 그렇고 좀 그래, 신선도 되게 중요해지고 저는 항상 제가 해놓고 너무 뿌듯해요. 너무. 아루가 아들이 잘 먹어주니까. 맛있다며.
요리하는 사람들의 즐거움이지. 맛있겠다. 밥을 좀 푹푹 먹어볼까요? 하면서 밥은 좀 약간 식어야 맛있는 것 같아요. 우리 다 뜨거운 거 못 먹어서요. 난 진짜 그분도 대단한 것 같아. 여름철에 진짜 뭐 팔팔 썼는데 그냥 그렇게 후루룩 드시는 분들 진짜 그 정도면 나 그냥 입천장 다 까져서 그냥 그날 저녁 못 먹어. 네, 거기다 우리 이현이는 또 개미 목구멍입니다. 자기가 얘기한. 맛있어. 어 잠깐만 고추를 본 것 같은데. 고추 엄마 줘. 이건가? 파랑 아니잖아. 어디 갔지? 그럼 전 부추인데요. 그냥 먹자. 숨었어. 아니 또 그렇게 맵지 않아 이상하게 청양인데. 제 생각인가? 스키차지 그래도. 이 날씨가 항상 저를 배신하더라고요. 차가운 음식 준비하면 해가 나고 아니죠 비가 오고 뜨거운 음식 준비하면 야 쨍쨍하네요 지금. 그래서 그 이것도 빨리 찍었어야 되는데 미뤄지고 해서. 아니 이거 또 계절하고 상관없는 메뉴긴 한데. 아니 지금 나 밖을 보니까 햇빛이 쨍쨍해. 그러니까. 순간 민망. 이거 이 타임에 딱 냉면 타임인데. 준비해놓고 이제 좀만 쉬다 찍자. 하면은 이제 한 1시간쯤 뒤면은 해가 갑자기 쫙 나더니. 까꿍. 그러니까. 뭐 그 먹구름도 다 사라져 있어. 아니 거의 그런 수준이에요. 비 올 줄 알았지 이러고. 진짜 맛있다. 아니 분명히 흐리고 바람이 불었단 말이죠.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만. 아니다 지금도 바람은 되게 시원하다. 오, 뒤에서 막 바람이 돌서. 맛있다. 오 뭐야 좀 같이 가져가도 돼? 응응 가져가. 아, 하나 더 해줘야 되겠다. 안 되겠다. 너무 열심히 먹다 보니. 예, 반찬이 바닥났네요. 다시 해서 먹어야 되겠습니다. 예, 맛있는 메뉴에서 즐거운 식사하세요.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좋아요 버튼,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세요. 고맙습니다.